제가 오늘 엄마를 위해 멍게 조금, 해삼 조금, 꿀소랑 제일 큰 걸로 3개, 전복 왕 큰 거 하나. 와우. 우와. 엄마는 딸이 해녀라서 좋겠다. 이런 거 자연산 신선한 거 바로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빨 빼주고. 이빨이 나와 있네. 오, 와, 맛있겠다. 오, 이 껍데기를 안 버린 이유가 있었어요. 와우. 오, 그 단세 청각이 새파래졌어요. 물을 안 넣어도 물이 나왔어요. 소주를 안 받고 넣고. 약한 불에. 제일 약한 불에 삶아줍니다. 약한 불에 삶아줘야 얘들이 뜨거워서 위로 올라옵니다. 잘 가서. 혹시 엄마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뇌를 해녀를 시키는 거야? 설마. 제가 좋아서 안 했어. 일부러 큰 것만 골라왔어. 엄마 주려고. 회를 좋아한다고. 아. 소라 회를. 아, 회를 좋아한다. 소라 회를 좋아한다고. 사실 저는 와우. 제가 익힌 걸 좋아해요. 엄마 이거 안 돼? 뭐? 이거. 이거 날개미. 날개미에서 쓴맛이 나거든요. 쓴맛 싫으신 분은 이 날개미 치맛살 제거해 주세요. 날개미 치맛살 제거하면서 내장을 떼줍니다. 한 방에 떼버렸죠? 네, 나는 똥을 좋아하는데. 똥도 먹어도 되는데 이 골뱅이 있는 이 부분은 드시면 안 돼요. 여기에 독이 있다고 하거든요. 소라마다 다른데 꿀소라는 이 골뱅이 이거 드시면 안 돼요. 똥 이거 빼고는 먹어도 돼요. 난 역시 꿀소라는 삶는 게 맛있어. 엄마는 회를 더 좋아한다고 하는데 취향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전 이 쫄깃쫄깃한 식감이 좋아요. 난 오동오동한 센 거 식감을 즐기는 거. 그러면 다음에는 내가 꿀소라 깨울게. 오 마이 갓. 이거 먼저 대충 고르로 까나리 액젓 조금, 고춧가루 많이 양념 많이 해야 맛있어. 이거 뭐야? 참기름? 얘가 집에서 직접 짠 참깨. 아, 참기름. 아, 벌써 맛있겠다. 침 나온다. 이제 마지막 엄마의 손맛. 어떻습니까? 맛소금이 조금 뿌려줘야 맛있더라고. 맛소금. 오마이갓. 이게 비법이었다니. 미안해. 약간 충격입니다. 자, 먹어볼래? 언능 먹자. 안녕. 요즘에요 소희. 소희 엄마입니다. 딸은 잡고 엄마는 요리하고. 엄마는 잘 먹습니다. 진짜 대박이죠? 손만한 거 잡았어요. 이거 팔아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 먹으라고 내가 들고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효녀. 방송용 멘트 아니에요? 아니에요. 짠. 물맛 좋다. 수고했어. 네. 처음엔 내장. 이게 완전 보약이 보야. 색깔 이렇게 연한 거는 압록. 아.
푸른 거는 되게 초록색. 아, 순놈. 초록색은 순놈. 이제 차근차근. 차근. 이렇게 유튜버들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어떡떡 어떡떡. 양식은 비린내가 나는데 아, 너무 고소한 고소. 어떡떡 어떡떡. 많이 잡아오면 죽을 거리거나 할 건데. 자연산이 귀합니다. 보약으로 먹었어요. 나는 그냥 먹어도 되지? 예. 어? 얘는 그 뭐지 여름에 냉국으로 많이 해먹거든. 국물이 많이 나서. 근데 나는 이렇게 먹는 게 좋아. 호로록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또 호로록 이렇게 여러 개 가지고 호로록 호로록 먹어보세요. 아니 식감이 너무 좋네. 엄마 식감이 너무 좋아. 내가 그래 얼마 좋아한대요. 엄마 해산물을 좋아하잖아. 내가 해냐 하니까 좋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러지. 좋은 건 뭐고 안 좋은 건 뭐야? 좋은 건 뭐 하고 싶은 거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엄마가 내가 좋아 보이고. 안 좋은 거냐? 누구는 뭐 날씨가 안 좋거나 이러면 걱정이 되니까 그게 좀 염려스럽지. 그래서 하나 더. 나 엄마 술 먹는 게 염려스러운데. 야, 이거 있을 때 어떻게 술을 뭐 안 먹겠노 이거. 적당히 한 잔. 초장 너무 맛있지? 초장이 왜 코막에 됐네? 엄마가 만든 초장이야? 아니 난 소라가 제일 좋아. 소라스. 그래도 전복이지. 엄마 전복 봐. 웃어서 못 먹지. 생각을 해봐라. 뒤에 저기 소파에 오빠야 자고 있거든요. 저희 친오빠 자고 있는데 안 보이실 거예요. 우리 친오빠야는 해산물을 못 먹어서 저희 둘이서 먹고 있습니다. 저희 오빠는 참고로 잠수기 다이버거든요. 조개나 바지락, 바지락, 개조개, 키조개, 왕우럭 조개, 코끼리 조개 이런 거를 조개. 우와, 코끼리 조개 짱이지. 네, 그런 거를 채취하는 잠수기배 다이버인데 해산물을 못 먹어요. 못 먹어야 많이 팔지. 네, 돈 많이 벌어와서 좋습니다. 집에도 안 가져도 돼.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리 둘이는. 우리는 이제 없어서 못 먹는데 우리 보고 사 먹으래요. 사 먹으래요. 진짜 자기가 하면서. 엄마 그런 의미로 오늘 이거 사 먹어야지. 이건 돈 줘? 해삼알 이래 고니. 해삼 고니. 고니가 해삼이 고니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있네요. 근데 해삼 상자가 일본에서 제일 인기 있대요. 고노마다 고노마다. 그건 내가 아까 손질하면서 뭐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먹어버렸어요. 진짜 맛있어요. 해삼 내장 고노하다라고 하는데 맛있어요. 아시는 분은 그것만 먹고. 아, 약간 스트레스 받으면 내장을 버리고 뿜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없는 애는 스트레스를 받은 해삼이다. 맞죠? 저게 공격을 받으면 이 냄새가 나니까 버리버린대. 그래서 지를 공격을 못하게. 내장에 냄새가 나니까 도망가라고. 짠. 짠. 진짜 맛있다. 또 참기름이 직접 짜놓으니까 예술이다. 참기름 맛도 좋고. 이게 약간 먹는 재미가 있어. 팽이버섯 같기도 하고. 팽이버섯 식감. 그거보다 좀 질기다 봐야지. 그거보단 질긴데 맛있네요.
이거 근데 밥 반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먹어도 돼? 싱겁게 묻혔잖아. 이런 걸 안 묻히고 이거 싸먹어도 맛있어. 해초 우리 산초 싸먹듯이. 멍게 안 좋아해? 멍게는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맵늦게 먹잖아. 바로 입맛을 베리버리니까. 아 약간 멍게는 입가심으로 좋더라고. 저희 엄마는 수영을 좀 오래 하셨거든요. 10년 넘게 했어요. 수영장 수영. 네,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방학 때마다 수영을 시켰어요. 생존 수영을 이제 연습 네. 시킨 거지. 그래서 물에 관한 무서움이 전혀 없었거든요. 내가 수영을 하는데 얘들이 어릴 때 물에 빠지면 끈적어 놓을 힘이 없을 것 같는 거라 안 된다. 너무 내가 힘들어서 못 구한다. 너거는 너에게 헤엄쳐 나와야 된다. 얘 둘 다 데리고 수영장에 데려와가지고 가르쳤죠. 딱 현이는 우리 아들. 현이는 딱 잠수하는 것만 하고 안 가대. 얘는 자유형 배우고 안 갔지. 자유형까지만 하고. 나는 접영까지 다 하고 오래 다녔으니까. 하고 더 이상 안 배워도 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수영은 잘 못하잖아. 수영 잘 못해요. 그러니까 수영이랑 사실 해녀는 관계가 없어요. 정민 언니도 수영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거든요. 수영을 해서 조금 도움된 거는 물에 대한 무서움이 없는 거. 편안해요. 물이. 해녀를 하려면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두려움이 없어야 되거든요. 수영이랑 상관없어요. 고무시랑 수경이랑 오리발이랑 납이 있기 때문에 장비빨이 있어서 사실 수영이랑 상관없는데 물에 대한 공포심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처음에 해녀 한다 했을 때 어땠어요, 엄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되나? 취직을 했는데 그 육지에서는 힘들기만 하고 돈도 안 되고 애들이 고생을 하더라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 보이더라. 그냥 아직 바다에는 돈이 있다. 해녀 한 계기가 부산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거든요. 취업을 하고 일을 전문직으로 한 5년 정도 일하다가 거제도로 이사 오게 됐는데 바로 옆에 집이 할머니 집이었어요. 해녀 할머니 집. 그리고 집 앞에 바다에 해녀배가 있었고요. 그렇게 시작했죠. 해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그때 조금 직급의 한계도 느끼고 사람 간의 스트레스도 받고 그때는 좀 힘들었죠. 회의감이 들었는데 해녀 할머니 딱 자연에서 딱 일하고 씻고 와가지고 옷도 막 명품 입었잖아요. 모자 막 구찌고 루이비통이고 막 반찬 막 해산물이고 이러니까 혹했어요 사실. 근데 시기적으로 그때 그 해녀분들이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젊은 애를 뽑는 시기였어. 하고 싶은 걸 해봐라. 틈새 시장을 노리라 가라 그랬지. 그때부터 뭐 방송국에서 완전 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젊은 해녀가 오다 보니까 거의 처음이었으니까 틈새 시장 노는 게 저쪽을 한 거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가 없어요. 처음에 조금 친구들한테 말하기가 좀 부끄러울 때도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해녀라는 좀 힘들고 이런 그러니까 인식이 있으니까 이미지가 그러니까 좀 약간 부끄럽고 이런 거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하다 보니까는 오기가 생겨가지고 젊은 해가 시작한다니까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들리는 말이 오래 못하겠지 않겠냐 저 힘든 일을 어떻게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그렇게 보셔가지고 오기가 생겨서 했죠. 내가 진짜 끝까지 한번 해본다 이런 생각으로 했죠. 힘들었죠 당연히 처음에는. 안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너무 빠져가지고 물에 들어가면은 진짜 힘든 걸 잊는 그런 것도 있고 나를 힘들어 빨리 그만두라 이랬는데 잡는 성취감도 있고 바다에 딱 들어갔다 나오면은 오롯이 내 시간이거든. 오롯이 내만의 시간이고 그치. 내가 이거 잡는 게 다 내 돈이야. 잡는 만큼 내가 벌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00원짜리는 안 잡잖아. 1000원짜리는 안 잡지. 그렇지. 그래서 전복 이런 거 잘 안 갖고 오죠. 전복 비싸니까 팔아야 돼서. 팔아라 그래요. 혹시나 상처나고 이런 거는 갖고 오면 너무나 감사히 네. 내가 잘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들고 왔어요. 먹는 거에 대리만족을 하셨을지 모르겠네요. 해산물 모듬과 청각을 제가 직접 따서 엄마가 요리를 해서 술 한잔 하면서 식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요즘에요 소희 엄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역시 잘하시네요.